할렐루야, 주님께서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을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은 작년 3월 달에 뇌졸중이 심하게 오셔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약만 먹고 지내야 된다는 판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캐나다에서도 이제 어찌할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두 군데 병원을 갔는데 이걸 치료할 방법이 없다, 그냥 진통제를 먹고 평생을 그렇게 지내야 한다라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타교인이신 우리 친언니께서 그 따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중이염을 치유받으시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동생분에게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 가봐라, 치유대성에 가봐라 해서 수요일부터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뇌졸중이나 후유증, 눈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그런 증상들, 또 어지럼증이 굉장히 심하셨는데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뇌졸중 후유증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